안녕하세요. 나타알입니다. 오늘은 오베론이라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브러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필압을 강하게 하면 굵으면서도 진하게 나오고요. 약하게 하면 얇으면서도 연한 색이 나옵니다. 필압을 약하게 했을 때 색을 몇 번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하게 하면 한 번에 색이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릴게요. 오늘은 디저트 일러스트를 그려볼게요. 우선은 찻잔을 그리겠습니다.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찻잔이에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을 사용해서 잔을 꾸며줍니다. 그림자도 넣어주고요. 안에 들어가 있을 차는요, 아메리카노예요. 한동안 따뜻해져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날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저트예요. 브라우니를 그리겠습니다. 초콜릿 향이 가득하고 초콜릿이 많이 들어서 꾸덕한 느낌의 브라우니예요. 진하게 색을 그려주고요. 오베론은 연하게 했을 때 약간 질감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느낌을 살려서 브라우니의 질감을 살려줍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그려줄 건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브라우니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죠. 브라우니에 같이 먹기에도 좋지만 저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아래에다가 종이 이미지를 하나 깔아줄게요. 생크림을 올릴 건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하얀색으로 생크림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크림 무늬도 넣어주고요. 위에다가 이번에는 체리를 올려주겠습니다. 체리 꼭지도 그려줄게요.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카라멜 시럽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빛도 넣어주고 끝부분을 진하게 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래쪽에 투명한 그릇을 그려줄게요. 투명한 그릇을 그릴 때는 저는 회색이랑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리컵을 완성하고요. 레이어를 하나 맨 아래에다 놓고 아래에 받쳐줄 접시까지 그려줍니다. 겉은 연한 색으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중간에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가락 모양으로 포도나무 목탄을 선택해서 문지르기를 해줍니다. 아래에 하얀색 종이 받침도 넣어줄게요. 테두리를 그려주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티스푼을 그려주겠습니다. 티스푼에 손잡이도 그려주고 안쪽에 명암을 그려주는데요. 우선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그려주고 이번에도 손가락 모양으로 문지르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하얀색으로 빛도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문지르기. 이렇게 하면 티스푼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문지르기를 해서
티스푼을 완성해 주세요. 종이를 빼고 분홍색 배경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게 더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설탕 봉지를 그려주겠습니다. 아메리카노에 넣을 설탕이에요. 이렇게 슈거라고 그려주고요. 설탕이 약간 나와있는 모습을 그려줄게요. 브라우니에도 코코아 가루 느낌을 넣어줄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도 질감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粘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달달한 티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